우리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하나 찍자 오늘. 좋죠. 어, 이거 완전 자, 가속력 좀 먼저 볼까요? 자, 이전 타이칸 리뷰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진짜 가장 놀라워서 극찰나기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임에도 가지고 있는 시속 100km 이상에서의 가속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전기차 최초로, 양산 전기차 최초로 들어가 있는 2단 미션. 자, 그러면 2단 미션 말씀을 드릴 때 또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법한 게 뭐냐, 야 도대체 그럼 2단이면은 1단에서 2단 변속을 언제 하는 거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출발. 와, 한 110에서 120 정도 사이에서 항상 2단으로 변속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전기차들, 2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모터를 앞뒤로 두 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동력원이 두 개란 얘긴데 미션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가 또 궁금하실 텐데, 네, 미션은 뒷바퀴에만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큰 출력을 내는, 좀 더 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저 뒤쪽, 네, 뒤쪽만 그 2단 미션의 수혜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네, 100km 이상에서의 가속력이 2단이 물렸을 때, 2단 물리고 난 다음부터의 가속력, 100km에서 110km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가속력이 진짜 그냥 완전히 그냥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로 250까지 가속을 하는데, 아 이거 뭐 원래 전기차들은 제로 200까지가 그냥 다 조르란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저렴한 말을 살짝 들으려는 말로. 근데 전기차들은 후빨이 딸려, 후빨이 딸린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 2단 미션 하나만 딱 들어가도 이 100km 이상에서의 가속력이 그냥 뭐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을 굳이 내연기관 고성능차에 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체감상으로 F바디 M3, M4 정도는 되지 않나. 아 그러고 보니까 이썸님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했네요. 이썸님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여기 비닐을 안 띈 게 하나 더 있었네. 그게 언박싱, 비닐 뜯는 거, 아 이거는 이썸님의 고유 권한 아니냐라고들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네,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좀 이렇게 뜯었고요. 사실 이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칸 같은 경우도 너무 대단한 전기차다, 와 전기차를 폴쉐가 만들면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게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썸님한테 이제 뭐 타이칸도 타봐 G80도 타봐 이렇게 슬슬 이제 좀 전기차를 맛을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트론 GT로 이제 이렇게 계속 뽐뿌질을 했는데, 물론 제가 뭐 그 태안 모터스의 영업사원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네,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이트론 GT가 타이칸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가성비를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계속 옆에서 제가 이트론 GT 얘기를 계속하고 이제 태안 모터스를 딱 연결을 해줬죠. 또 아우디는 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딜러십이 태안 모터스고, 무조건 차 살 때는 이런 좀 네, 메가 딜러에서 사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 문제 생기고 하더라도 네, AS도 편하고, 차 사는 과정, 또 타는 과정, 또 나중에 팔 때까지도 네, 유지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태안 모터스를 딱 이제 붙여줬더니 이제 덥석 문 거지. 감사하게도 태안 모터스에서 또 네, 아유 또 제 소개라고 또 이썸님이라고 차를 굉장히 또 빨리 빼주셨어요. 지금 올해 들어온 차도 얼마 없는데 다시 한번 좀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팅어에서 이 이트론 GT로 차를 갈아타게 됐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이트론 GT가 타이칸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타이칸과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에요. 두 차량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녀석도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칸 4S 같은 경우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에 들어가는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에어 서스펜션이 3챔버다라고 하면은 뭐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스펜션에는 댐퍼가 있고 거기에 스틸로 된 스프링이 이렇게 담겨있죠.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은 댐퍼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댐퍼는 똑같이 있고 그 스틸로 된 스프링 대신에 에어 주머니,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서 승차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에어 주머니의 압을 더 꽉 채워서 승차감을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서스펜션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3 챔버는 뭐냐? 에어 주머니가 있기는 있는데 그 에어 주머니를 세 구역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러면 이 에어 주머니를 세 개로 만들어놓은 결과 뭐가 가능해지냐? 단순히 이 에어 주머니에 압력을 채웠다 풀었다 채웠다 풀었다 하는 걸로 이 감쇠력을 조절하고 서스펜션의 하드함을 조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상황에 급차선 변경 딱 해, 옆으로 하나 더 딱 들어가, 아니면 급브레이크 쭉 속도를 낮췄을 때 노즈다이브가 된다거나, 다시 말해서 차가 앞으로 쏠리거나 옆으로 쏠리는 상황에 지금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들눌리게 해줘야겠다 라는 판단이 되면 요 챔버 3개가 원래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 중에 2개를 확 끊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3개 중에 2개를 딱 끊어버리면은 하나만 남잖아요. 원래 에어주머니 3개가 푹신푹신푹신하게 승차감을 잡아주던 거를 갑자기 딱 끊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작은 용량의 공기만으로 서스펜션을 버티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서스펜션이 하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금처럼 브레이킹 시에 쭉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급격하게 노즈다이브가 되는 이런 상황에도 앞쪽 서스펜션에 있는 3챔버 중에 2개를 확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만 남잖아. 거기에다가 또 안락한 승차감이 필요할 때에는 진짜 또 이렇게 고급질 수가 없고, 특히나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들은 방지턱을 넘을 때 얘네만의 또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훅 떴다가 차가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S클래스 같은 에어 서스펜션들도 떨어질 때 어우 좋아, 부드럽다, 푹신푹신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에서 그쳤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한번 부드럽게 눌린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한 단계가 더 눌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타다 보면,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느낌 다 느낄 수 있어. 어쨌든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이런 서스펜션인데 얘나 타이칸이나 똑같은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속 상황에서 급격한 롤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타이칸보다도 분명하게, 정말 분명하게 지금 180이거든요? 타이칸보다 분명히 훨씬 더 차가 한쪽으로 딱 쏠렸을 때 받아내주는 그 능력치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타이칸보다 지금 이 녀석의 실내가 딱 앉아서 운전자가 앞을 바라봤을 때 이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 모든 분위기들이 사실 훨씬 더 스포츠카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느낌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타보고 또 타보고 아무리 또 느껴봐도 타이칸하고 똑같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똑같이 PDCC는 빠져 있고 라는 가정하에 이 녀석이 롤을 버텨주는 능력이 훨씬 높다. 물론 이 녀석의 지금 또 한 가지 변수는 얘는 지금 타이칸에서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시승했던 타이칸 4S에는 없었던 후륜조향까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시속 한 60km만 넘어가도 뒷바퀴가 핸들에 타각이 들어가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꺾여주면서 훨씬 더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능하게 해주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그 PDCC 빠져있는 타이칸보다 훨씬 더 롤을 잡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타이칸보다
하드하다. 그러면 그래서 타이칸에 비해서 하드한 게 좀 뭐 불편할 정도로 많이 하드하냐? 아, 그렇지는 않다 또. 여기가 물론 지금 성능시험장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예, 그런 것 치고 뭐 노면이 엄청나게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선 구간에서는 아주 미세한 업앤다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스펜션이 지금 노면에 충격들을 걸러주는 그 느낌이 네, 에어 서스펜션의 고급진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또 럭셔리하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타이칸보다 하드하다. 이거는 조금 이제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조금 네, 뇌피셜을 또 조금 가미를 하겠습니다. 타이칸과 이 이트론 GT가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J1 플랫폼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모터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그리고 또 디퍼렌셜 모든 것들을 많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아, 유일하게 포르쉐가 치사하게요 치사하게 얘한테는 안 준 게 하나 있어요. RS Q8에는 줘놓고 얘는 왜 안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트론 GT는 이 위에 상급 RS 이트론 GT에 간다 하더라도 네, 포르쉐에 들어가는 PDCC가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네, PDCC가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차량의 좌우 롤을 제어해주는 그 스테빌라이저 막대기 가운데 모터를 하나 박아놓고 그걸 좌우로 비틀어서 롤이 생기면은 한쪽 바퀴를 이렇게 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은 뭐야?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PDCC가 들어가게 되면은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더 소프트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좌우 롤까지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차가 뭐 카이엔, 파나메라, 얘네 3챔버 서스펜션이랑 PDCC 같이 들어가 있는 차 타보면 야, 와씨, 진짜 이거는 정말 개 럭셔리한데 좌우 롤을 진짜 와, 타봐야 알아, 타봐야 알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포르쉐 사면서 에어 서스펜션 안 넣고 PDCC 안 넣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리고 얘가 아무리 뭐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격한 차량의 하중 이동을 줬을 때 아무리 안정적이고 롤이 없다 한들 에, 사실 그 파나메라나 카이엔의 그 이상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 둘 다 PDCC가 빠져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 녀석의 승차감이 더 좋아요. 컴포트한 느낌만 느끼기에도 충분히 네, 충분히 럭셔리하고요. 그리고 급격한 스티어링이나 하중이동이 딱 들어갔을 때 버텨주는 능력 자체도 얘가 더 좋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네, 그 타이칸에 만약에 PDCC 옵션까지 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얘가 2.4톤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롤을 잘 제어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플랫폼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 쪽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자체에도 네, 이 순간순간 챔버를 끊고 하나만 썼다 두 개만 썼다 세 개만 썼다 하면서 순간순간 또 롤에 대한 대응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이런 대단한 롤 제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PDCC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네,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는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그 PDCC 자체가 또 이제 전기를 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타이칸 같은 경우에 해외 포럼을 보면 PDCC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적다라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네, 걔가 분명히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애기 때문에 PDCC가 없이도 이 정도 운동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필요 없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브레이킹 테스트 지금 180에서 어우. 자, 근데 이게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또 폭스바겐이란 말이지. 자, 근데 저렇게 완전 고속에서 브레이킹 시 느낌보다 저속 브레이킹 시 느낌이 진짜 핵심인데, 제가 전에 이트론 SUV 모델 있죠? 그 녀석을 가지고 따로 한편 영상을 만들 정도로 이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가 이제 전기차들을 사용하는 이 최첨단 브레이킹 시스템이 너무 최첨단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전기차들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모터가 역토크를 줘가지고 모터에서 만들어주는 제동력, 모터에서 제동력을 만들면서 이제 거꾸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 모터에서 만드는 제동력하고 이제 로터에서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력하고 그 두 개를 짬뽕에서 한꺼번에 딱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데, 얘는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감속, 그냥 이 정도 감속에서는
그냥 100% 모터만 가지고 제동력을 다 커버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이트론 가지고 브레이크 계속 밟으면서 언덕길 내리막길 쭉 내려온 다음에 로터 온도 재가지고 로터 온도 변하지 않는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패드 안 잡는다고, 아예 안 잡는다고 얘네는. 그리고 제동력이 특정 G값 이상 넘어간다거나 후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모터로만 잡다가 로터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계속 제동력을 만들어주는데 그 느낌이 이렇게까지 이질감이 없어도 되나? 지금도 살살 밟을 때 요때는 지금 모터로만 잡다가 풀! 갑자기 로터가 딱 이어받아가지고 잡아주는데 모터에서 저 물리적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그 이질감이 일단 1도 없고 전기차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 저속 브레이크 할 때 있죠. 이렇게 진짜 저속 완전 저속에서 거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울 때 거의 다 세웠을 때 이 브레이크 페달에 담력이 안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막 용수철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얘는 네,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뭐 타이칸도 마찬가지였고 네, 에이트론 SUV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앞으로 출시될 모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계열의 전기차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시스템이고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는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그 제동력의 100%를 모터로 전기로 다 회생을 시키면서 전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때 네,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많아야만 얘네 제대로 된 그 주행 가는거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의 테스트 상황 자체가 네, 브레이크 밟을 일도 많이 없고 무조건 그냥 타력주행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는 타력주행을 할 때는 또 앞에 차가 없으면 회생제동을 안 써요. 덕분에 진짜 일반 내연기관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고속주행을 할 때 악셀을 밟고 있다가 딱 떼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찰랑찰랑찰랑찰랑 진짜 내연기관차처럼 좀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제대로 테스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최대 피해자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진짜 대단한 똑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고속에서의 느낌들은 이런데 이 코너링 관련 스포츠성 관련해서 좀 짧은 코너들도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차가 타이칸에서는 또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PTV 플러스 네, 포르쉐 토크백타린 플러스 뒷바퀴에 진짜 뭐 많이도 들어갔어요. 그 이썸님께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그 경미한 접촉사고 나는 거 다 좋은데요 혹시라도 뒷바퀴는 절대 때리지 마요. 뒷바퀴는 절대 어디 가서 얻어왔지도 말고 본인이 갖다 박지도 말고 제발. 이게 뒤에 지금 모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 좁은데 지금 2단 미션 들어가 있고요. 그 전자식 LSD가 들어가 있고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절대 때려박지 말고 뒤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전자식 디퍼렌셜도 한번 좀 느껴보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정말로 얘 지금 2.4톤이거든요. 2.4톤. 2.4톤짜리 차가 100km에서 뭐 이런 코너는 그냥 일단은 2.4톤이라는 무게감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타이어 한계 상황이 한계 그립을 넘어갔을 때 언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 트랙에서 차 타다 보면 슬립핸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바퀴가 동시에 날아가요 계속해서. 뭐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한계 그립을 벗어났을 때 언더가 나는 이유는 이제 앞이 무거운 이유가 사실 굉장히 큰데 생각해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앞이 더 무겁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바닥이 무겁잖아요. 바닥 전체가 무겁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 생각해보면은 뭐 당연한 거기도 하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우디 하면은 항상 네, 앞이 무겁다. 아우디는 앞이 무거워서 안 돼. 아우디는 언더나서 안 돼.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을지언정 아우디는 앞이 무거워서 안 돼 라는 얘기를 아우디가 항상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더 이상 아우디가 앞이 무거운 차가 아닌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이 무거운 차가 아닌데다가 뒤에 전자식 디퍼렌셜까지 들어간 결과 아우디로서는 정말 그 수십 년을 따라다니던 앞이 무거운 차 무게 배분이 안 좋은 차라는 이름표를 이제 드디어
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2.4톤이라는 무게를 절대로 내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내연기관차에 2.4톤을 생각했을 때 그 무거운 느낌 있죠? 네, 그 정도까지의 무거운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이건 사실 뭐 모든 전기차에 좀 공통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2.4톤이라는 무게 중에 가장 많은 부분,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게 사실 바닥 쪽으로 쭉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무게 배분이나 무게 중심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지고 그만큼 2.4톤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나이스한 거동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지금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마지막으로 저 무시무시한 토크에 묶여있는 전자식 디퍼렌셜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짬뽕된 결과, 네, 그 결과. 아, 진짜 이건 뭐 이거 1억 6천이잖아요? 네. 야, 아직은 전기차를 그 돈 주고 사기에는 좀 돈 아깝지 않냐,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싸게 느껴집니다. 인제서 열렸던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갔을 때 그 해외에서 오신 할아버지 어드바이저 분께서 RS e-tron GT를 인제 트랙을 한 바퀴 태워주셨었어요. 그때 사실 무슨 느낌이 들었었냐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뭔데 계속 왜 전기차가 이렇게 네 바퀴가 이렇게 이쁘게 한꺼번에 싹 날아가면서 그립은 그립대로 다 살아서 이 2.4톤짜리의 차가 보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느낌이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아, 저 할아버지가 운전을 잘하시는 걸까? 이게 차가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타이칸 때만 하더라도 네, 전자식 디퍼렌셜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조금만 출력이 세게 걸리면은 그냥 모터 출력을 죽여버리는 네, 그냥 그런 것들만 계속 봐오다가 그거를 딱 느끼고 아, 이게 뭐지 했었는데 아, 물론 그 할아버지 어드바이저께서 운전을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차가 미쳤네요. 어떻게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아, 그리고 후륜조향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고속에서 이렇게 더 칼 같은 핸들링과 차체의 자세 제어를 이렇게 알아서 해준다 자기가 이런 말씀만 드렸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이렇게 저속에서는 역상으로 돌죠.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회전 반경을 만들어주고. 아, 전기차를 타고 코너가 재미있는 시대가 오네요. 네. 자, 물론 이 차에도 깔 거는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우리 이제 이쌈님께서 특별히 까달라고 요청하신 주문사항인데 제가 아우디 리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감탄하는 거, 얘네 디스플레이에 이 터치 햅틱 반응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거든요. 그 아이폰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이폰 홈버튼 분명히 터치인데 누르면 사람이 버튼을 누른 것 같은 착각을 주게 만드는 그 햅틱 반응, 아우디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씨,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부품을 공유를 하다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유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반응이 빠졌어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지금 이트론 전기차잖아. 아, 전기차에 그런 최첨단 햅틱 반응 빠지면은 되나? 어? 이건 좀 그런데. 아, 그리고 깔 게 또 있죠. 네, 이건 뭐 사실 차를 깐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항상 자주 까는 이제 아우디 코리아 얘긴데 제가 쇼츠로도 올렸어요. 응? 일단 2차 왔는데 아니 번호판 가드를 삐뚤어 붙여오면 어떻게, 제가 저기 수평기 하나 사서 보내드릴까요? 번호판 가드가 삐뚤어 붙어있지를 않나, 공기압 하나도 안 맞아. 어? 가뜩이나 고성능 차인데 그리고 지금 썸머 타이어 들어가 있는 막 이런 차를 공기압도 안 보고 차를 파는 게 어딨어요. 뭐 공기압 안 맞아, 차 뭐 도장면 흘러내, 이거는 뭐 도장면 흘러내려 있는 거는 PDI에서 재도색을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저기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로 전기차인데 말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악셀 밟는 느낌도 어쩌면 이렇게 그 내연기관차들 딱 고RPM 걸려있을 때 악셀 딱딱딱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힘 딱딱딱 그 단계적으로 악셀 밟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고RPM에서 그 느낌도 진짜 기가 막히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이 차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운드 있잖아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 타이칸은 전기차 사운드는 전기차 사운드가 맞는데 굉장히 멋있다 라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녀석의 사운드는 뭔가 조금 더 저음이 풍부해요.
조금은 더 네, 내연기관 약간 좀 그런 팔기통 감성 같은 그런 좀 저음에 좀 쭉 깔리는 그런 좀 멋진 소리가 더 스며들어 있어요. 전 사운드도 얘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뭐 항상 그렇지만 네, 그 구독 버튼은 뭐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근데 좋아요는 좀 누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드는 생각이지만 이 휠 진짜 이쁘지 않나요? 사실 이게 플라스틱 블레이드가 합쳐져 있는 휠이에요. 전기차들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 때문에 받는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제 바퀴의 구름성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와 그거 치고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저 앞에 아우디 카바이드 그 로고가 제대로 안 보인다, 이 멋진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가린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었는데 이 주행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보니까 이 달릴 때 진짜 예쁘더라고. 아무튼 저를 포함한 너무나 많은 자동차 매니아 분들이 우리는 이 내연기관의 세상이 이제 저물고 이제 점점 뭐 다 무슨 이제 63 AMG도 뭐 4기통의 하이브리드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질 않나 뭐 이런 얘기 맨날 듣고 이게 가면 갈수록 차는 무거워지고 커지고 이 뭐 미션도 자꾸 이제 막 오토미션만 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없어질 거고 이제 전기차로 다 넘어가고 나면은 저 무거워 터진 전기차 저 재미도 없는 거 훗발도 안 나오는 거 저거를 이제 어떻게 타냐 우리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매니아 분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좀 허탈해 하시고 아쉬워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내연기관 차를 도대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다 보니까 진짜 그 극한의 가벼움에서 주는 가벼운데다가 고출력에서 주는 네, 그런 즐거움은 이제 좀 느껴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대로 출력의 밸런스가 좋아서 거동이 재미있는, 거동이 좋은 그런 차들이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무수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뭐 가능성 정도를 보는 네,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추격도 좀 느끼고 적당히 럭셔리 하면서 적당한 운전 재미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절대 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타이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둘 다 너무 좋은 차고 이 차량들을 기점으로 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브랜드들에서도 네, 이보다 더 대단한 이제 막 시작인데 이 정도잖아요? 이제 막 시작인데 이 정도니까 정말 더 많은 더 재미있는 차량들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썸님 네, 차 협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네, 제 말 듣고 차 사기를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